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iOS 15.4, iPad OS 15.4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제가 주요 변화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타로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정식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능은 아쉽게도 아이폰 10, 아이폰 11 시리즈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기종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앱 다운로드라든지 자동 로그인 기능 같은 거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해진 아이폰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스크 쓰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는 거는 안경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위쪽만 보고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경 스타일이 바뀌면은 이미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화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경이 있으시면 등록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모티콘 37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이모티콘을 제공해서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다양성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 손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은 다른 이모티콘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모티콘을 딱 눌러보시면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이용할 때 쉐어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쉐어플레이는 뭐냐면은 같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애플 TV 영상을 쉐어플레이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페이스타임 실행 중 쉐어플레이를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앱에서 바로 쉐어플레이로 접근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쉐어플레이 기능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시간과 날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쉽게도 한글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시리 음성을 영어로 변경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미 iOS 15부터 이렇게 오프라인 시리 기능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도 한글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앱에서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생하지 않은 항목, 다운로드된 항목, 저장된 항목, 재생된 항목 또는 시즌별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다양하게 해서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조 요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옆에 전원 버튼을 다섯 번 연속 누르면은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건 옵션으로 빠지고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위아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같이 동시에 길게 누르시면은 긴급 구조 요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세팅된 값이니까 뭐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설정에서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 예전처럼 다섯 번 눌러서 긴급 구조 요청하는 거는 옵션으로 제공되니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접사 모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확대기에서 이 접사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근접한 피사체도 이제는 확대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장된 암호의 메모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은 저장된 암호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 암호에 밑에 메모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트와 관련된 어떤 메모할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기록을 해두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에 텍스트 스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메모 앱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실행해 보면은
스캔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텍스트를 스캔해서 가져오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원하는 글자만 사진이나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이폰 13에 그린 컬러가 생겼죠.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시리즈에 그린 색상의 배경화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는 그린 색상의 배경화면이고요,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맥스는 알파인 그린 색상의 배경화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 15.4의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변화 포인트들이 있죠. 이모티콘, 쉐어플레이, 팟캐스트, 네, 이런 것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다 똑같이 지원을 하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변화 포인트로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전에 베타 버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유니버셜 컨트롤은 맥과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가까이 있기만 하고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서로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맥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맥북에 있는 파일을 아이패드로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맥북에 있는 키보드를 통해서 아이패드에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했으면 그걸로 아이패드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듀얼 모니터처럼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손글씨 텍스트 변환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영어만 돼서 되게 아쉬웠잖아요. 이제는 한글을 손글씨로 쓰고 그거를 텍스트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였던 예전 손글씨 변환 모드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만족도가 한층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손글씨 지원은 검색창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을 할 때도 리더유 이런 식으로 손글씨로 쓰면 한글로 변환돼서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 썼다 그러면 키보드로 집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종이에서 글자 지우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은 글자가 지워지는 그런 제스처 효과도 제공을 하고요. 글자를 선택할 때도 원을 그려주면은 글자가 선택되는 그런 변화도 생겼고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를 길게 누르시면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 다른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펜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의 음량 조절 버튼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볼륨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워둔 상태에서 볼륨 상단을 올리면 볼륨이 올라가죠. 가로로 돌리면은 오른쪽 버튼이 볼륨을 올리는 버튼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볼륨 플러스 버튼은 위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그렇게 볼륨이 변경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정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설정 사운드에 가면 고정 위치 음량 제어를 설정 및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용 시로 옵션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폰 아이패드의 변화 잘 파악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